태서야, 이 새끼가 따라오네. 아주 앞뒤로다가. 어차피 네 것도 아니잖아. 신경 꺼. 내 거거든. 네가 우리 집안 등이었고 번 돈으로 뒷주머니 찬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거라고. 우리 집안? 미친 새끼. 아, 그러니까 좀 잘 했어야지. 아, 어사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운광산도 미리미리 상납했으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아, 아, 아. 아니, 태서 도련님, 방금 도수 도련님도 오시더니 아버님은 안에 계십니다요. 아버님, 실례하마 인근에서 초호를 구할 수 있는가? 초호요? 초호는 없어. 그 갑비고차에 있는 곡도 상단에 가면 구할 수 있다던데. 고맙소. 그거 태수가 뭔 수반인지 은인며 영채까지 거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강한 기행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 암에 오서 살아 돌아오는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이오. 신, 홍문관 부수찬 라이언. 충청 좌도 암행을 마치고 복귀한 나이다. 귀신을 아닌 듯하고 장례 치르는 것은? 장례를 치른 것이 맞습니다. 다행히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소신이 진짜 죽어야만 범인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장례를 치른 것이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내 문무백관광이 누나여 교제를 내릴 터이니 그리하시오. 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권력을 등에 업고 지방 관리들과 협작하여 고패와 투식은 물론 방납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포옹을 일삼고 나라의 세금을 빼돌린 간악한 무리의 배후를 알아냈사옵니다. 광산이 날아갔다. 뭐? 광산이 날아가다니 무슨 소리야? 채서가 광산이 폭발시킨 것 같아. 그럼 은자는 한 근도 건지지 못한 거야? 아무래도. 너 설마 터럭손한테 줄 은자는 챙긴 거지? 터럭손한테 대납하기로 한 날짜가 오늘이야! 너 가서 애들 데려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괜찮겠어? 터럭손. 그 여자 보통이 아니라며. 조총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 물건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꼬리 삼아나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염초야 털어오면 그만이고 대금 따위 필요 없어. 이게 곡 들어가던 물건이요? 그러소. 뭐가 들었는지 엄청 무겁던데. 원래 받기로 한 거에 두 배는 될 거요. 지명, 어? 제 물건을 빼앗기기 싫었으면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겼어야지.
암녀. 나 얼마래요, 예? 조선을 파괴하려고 난가사키에서 이 먼 바닷길을 건너오다니 정성도 지극하지. 어이구, 일단 집으로 가세요. 예. 방금 꿈틀대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 길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곳 갓비고차에 미도라든가 혹은 꼬리섬이라든가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방금 꼬리섬이라고 했나요? 꼬리섬 터럭손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터럭손을 알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터럭손이라는 분이 저의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닐까 해서요. 아, 제가 안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여기 계시면 터럭손을 모셔올게요.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인도진화에서 들어온 차인데 한잔하시겠어요? 그럴 시간 없으니 대금이나 주시오. 은자보단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당신한테. 내가 필요한 건 속환값을 치를 수 있는 은자지. 다른 건 필요 없어. 돌아가세요. 그래요? 이대로 물고기 밥이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대신 난 강행수의 물건을 바다에 쳐넣을 테니 그리 아쉬워. 원하는 걸 말해봐요. 당장 저 셋을 배에 태워 이 섬에서 내보내시오. 조총은 염척가스를 가져올 때까지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을게. 배를 준비해.
리아 잠깐 앉았다가 자. 다리가 너무 아프다. 조이 언니! 잠깐만 혼자 있게 두자. 밥은 먹었느냐? 이 와중에 무슨 밥 타령을. 그러니까 그 여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국수집이 있었는데 망한 게인가. 그 그래 그럼 여기서 한 80걸음을 가면 아니 동쪽? 서쪽? 데려다주마. 거기 어디냐? 아닙니다. 나리 먼저 가십시오. 저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어허. 이 오밤중에 혼자 어디 가겠다는 것이냐? 데려다주마. 아이 괜찮다. 빨리 안내하거라. 잘들 노십니다 그려. 정희는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아, 너무하십니다 나리. 정말 너무하십니다. 야! 니네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나니? 우리가 걱정할 거란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지? 미안. 어. 아,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에? 아, 은재는 뭐 조선을 뒤엎자며? 입 닥쳐. 아, 이제 뭘로 엎을 거야! 이런 미친 새끼 죽고 싶어? 아, 마! 어? 그, 아유, 그래, 죽여라! 아, 죽여, 그냥! 죽여야지. 자, 박승을? 임금을? 둘 다. 박승은 어찌저찌 죽인다고 해. 임금은 어찌게 죽일 건데. 임금 얼굴을 봐야 죽이든 살리든 할 거 아니오. 우덜 같은 얼짜 나부랭이가 임금 얼굴을 볼 수나 있냐고. 있어. 그것 바로 앞에서. 마음대로 추포를 해! 전하! 영의정 박승을 파직하여 주시옵소서! 파직하여 주시옵소서! 부수찬은 일어나서 계속하라. 폭도들의 무리 중 박도술한 자는 박태서와 이복 형제로 해운판관 홍석기를 직접 살해하여 죄질이 매우 흉악하오니 이 두 죄인을 반드시 추포해 엄히 구문하시옵소서. 또한 박도수, 박태서 각각 영의정 박승대감의 장남과 서자임이 밝혀진 바 영의정 박승대감은 이 모든 사건의 뒷배를 제공한 핵심 배우로 구속 수사하여 낱낱이 파헤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도대체 증조 하나 없이 무슨 치계를 한다는 것이야? 전하, 소신이 물러나겠습니다. 전하,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문하라.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문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몹시신 거라. 범용이다. 죄인 박도수를 해운 판관 홍석기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들고 가라. 참할종? 체포해라! 예! 가만히 있어! 박태서가 관건입니다. 박태서가 보이질 않습니다. 증좌를 최대한 모아놓아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네. 하여 초호입니다. 민간에서 약초로 알려져 있으나 독성도 있지. 그렇습니다. 또한 이 초호를 대량으로 몰래 생산한 자가 박태서입니다. 박승과 박태서가 세자자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저를 치료하기 위한 임시 시약청을 꾸린 자가 영의정 박승이었습니다. 무엇이 옵니까? 등에 종기가 좀 나서 말일세.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는가? 가만히 두면 자연이 사라질 것을. 현대 의원님은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꾸린 시약청 지종이입니다. 종기 하나 때문에 영의정이 시약청까지 다 꾸리고 이 왕실이라는 곳은 참으로 번잡스러운 곳이 아닌가. 이리 주. 시약청이 생기고 지종이가 바뀌고 갑자기 초호의 처방 횟수와 사용량이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한 우연이었겠습니까? 박승과 박태서를 이번에는 잡을 것입니다.